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마음은 소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군투세 이런 것들. 아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 주제는 금투세 관련 일정과 K전기차 새로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게 먼저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 잠깐 좀 살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이제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이제 좀 투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도래할 건지를 미리 좀 이제 파악하고 이제 좀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9월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그 한투연에서 주관하는 이제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가 이제 6시인가 뭐 6시 반인가 뭐 그때 예, 주말에 네. 예. 서울역 앞에서 이제 열리고요. 네. 바로 이어갖고 이제 9월 23일 월요일 날 야사당 및 참여연대 등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또 열립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9월 24일 날 이제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 토론회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폐지 쪽은 집회를 하고 이제 찬성 쪽은 이제 금투세 강행 쪽은 월요일 날 좀 기자회견을 하는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야사당에는 이제 민주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군소 정당,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야사당 이제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야사당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은 이제 기재위에서 그 조세 소위라는 데서 이제 이 세법 관련된 사항은 결정이 나거든요. 9월 26일에서 9월 27일 사이 정도에 기재위에서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조세소위원장, 조세소위를 이제 이끌어가는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맡는 걸로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쳤고. 네, 여당 간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제 의결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제 세법 사항을 좀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예정돼 있는 참여연대가 이제 좀 주관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촉구 야사당 시민사회 기자회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9월 23일 월요일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국회의원 차규근, 윤종호, 용혜인, 한창민, 이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민변의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이렇게 이제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참여연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각종 사모펀드 관련된 스캔들입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라인펀드부터 해서 1조 5천억부터 해서 이제 옵티머스 5천억 쭉 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이게 뭐 대략 한 3조 원, 3, 4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힌 이제 이런 건데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모펀드 중에서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1,278명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2,612억 원에 달하는 이 건에 관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에 누가 연루돼 있었냐면은 참여연대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하성 그다음에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연루돼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이 이제 그 최창석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대책 위원장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때 당시에 이제 기업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이 뭐 디스커버리 펀드를 많이 팔았는데 그때 가입했을 때 이제 그 가입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 이거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이게 정책실장 장하성 김상조도 이게 다 들어있는 펀드고 장하성 동생이 이게 운영하는 펀드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기사 걸로 나온 게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연대가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된 이런 스캔들의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금투세 관련해 갖고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해서 금투세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참여연대 쪽에서 내비친다고 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이 의구심 그다음에 질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이 합의됐다. 조세소위원장 여당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결정됐다는 이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님의 이제 9월 10일 날 단독 기사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원래 이제 이 조세 소위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 민주당 쪽은 이제 우리가 이 거대 야당이고 의석수도 많으니까 1 플러스 1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첫 해 연도에 간사를 우리 그 민주당이 맡겠다라고 처음에 많이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협상 끝에 결국은 이제 여당 쪽에서 지금 맡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금투세 문제나 그다음에 상속세나 이런 이제 이 첨예한 조세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되게 중요한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금투세 폐지나 그다음에 뭐 상속세 개편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 잠깐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폭락하고 해서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묻혀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팔리네. 8월 완성차 판매 줄어들었어도 신차 활약 눈길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작년에 이제 사실은 그 기아나 현대차나 이제 되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그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갔고 자동차가 좀 안 팔리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분은 좀 현실화되기는 했는데 그게 원래 우려했던 것만큼 되게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년 8월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내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0.9% 마이너스고요. 네. 8월 달에 7월 달 대비해서 4.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하긴 했는데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대단히 큰 이제 마이너스는 좀 아닌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주목되는 전기차 게 얼마나 팔리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긍정적인 신차 효과가 하반기 내수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고로 인한 우려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차가 예상 외에 선전을 거뒀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KGM에서 지금 액티언이라는 아마 신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되게 흥행 조짐이 좀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보실만 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현대차 전동화 모델 판매량이 3,676대로 8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예, 이게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1,439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판매량을 견인한 덕분. 이게 이제 신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확산된 시점이 사실은 8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와 가격 디자인 등 상품성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아 쪽 전기차는 EV6, EV9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EV3가 8월 한 달 동안에 4,002대를 팔아갔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좋은 이제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 토레스 EVX 이거는 이제 비아디에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간 건데 예. 그러니까 LFP는 상대적으로 요번 NCM하고는 좀 다르게 화재 안정성이 좀 그래도 LFP 낫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량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377대를 팔아 갖고 전월 대비해서 51% 줄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뭐랄까 LFP, NCM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거를 지금 따진다는 이제 그런 좀 반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 이제 원산지 따진다. 원산지를 따진다는 내용인 거죠.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전기차 화재 한달 운전자들이 따지기 시작한 이것 판매량 갈랐다 해서 이게 이제 여실히 데이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아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EV3하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제 지금 전기차 호조에 이제 그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고 수입차 쪽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아우디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에 이제 전기차가 새롭게 이번에 사태가 전기차 화재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 전기차들은 다 한국산 배터리만 쓰는구나 해서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폭스바겐 ID4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역대 최다 판매량을 지금 달성을 했고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반면에 이제 벤츠는 50% 줄어들었고 BMW도 이제 일부 CATL 거를 쓰고 있거든요. BMW가 43.1%로 이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달 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거나 판매 감소폭이 중국 배터리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천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배터리 원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가 좀 설명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좀 경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 배터리를 구매를 하면 그러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산 배터리가 네. 들어가 있는 차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를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국내 우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예, 예.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국익적인 관점에서 봐서. 국익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이게 국산 애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산업,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특히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아, 잘하고 있다. 더 많이 하자. 더 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애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라는 분은 이런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저기 중국산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외면하냐. 이거는 소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예, 다음. 이건 이제 관세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등 관세 인상을 확정을 해서 9월 27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이제 그 슈퍼 301조라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무역법 301조 그 규정을 활용을 해서 이게 무슨 규정이냐 하면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덤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덤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덤핑에 대한 반덤핑 보복 관세를 강하게 물릴 수 있는 그 규정이 슈퍼 301조거든요. 그 슈퍼 301조를 이번에 발의를 해갖고 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형태. 그래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00%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이 뭐랄까 조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싸다. 중국 전기차 싸니까 이제 한국을 휩쓸 거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듯이 중국이 이제 각종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는 다들 모여갖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도 하고 앞으로 유럽도 할 거니까 우리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왕창 물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중국 배터리 더 사야지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안 사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보도제로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 전용기 의원이 그 화재 관련 자료 낸 거죠? 그렇게 예, 왜 예. 중국산 더 사라 이건 아니었고 아, 예, 예.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 이제 유럽 미국 쪽 받고 이제 유럽 예, 쪽에서도 유럽 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쪽으로 이제 무역 제재 강도가 세진다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EU 쪽을 보면 EU가 이제 9월 25일 날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여부에 관한 최종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는 통과가 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마지막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요 네. 찬성 그 이제 유리 그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 표수가 EU 전체 인구 65%를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제 네.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서 17.0에서 36.3% 포인트의 특별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겁니다.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입니다. 그래서 최종 관세가 적게는 27에서 최대 46.3%로 인상되는 이제 그런 거고 네. 이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EU 쪽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좀 진행 중에 좀 떨어뜨리려고 내지는 이제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될지 어떨지에 관련해 갖고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 로비를 열심히 해갖고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 나는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독일이 여기에 좀 결정적인 키를 좀 쥐고 있는 걸로 독일도 자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서 줄곧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7일 날 최종 결정이 되니까 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요건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여부가 타결될지 안 될지 네. 여부를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것도 되게 좀 좋은 뉴스인데 상대적으로 좀 보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전기차에 힘 싣는 미 완성차 한국 배터리 실적 회복 예고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캐짐 얘기 올해 상반기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정 이제 이 일정을 좀 늦춘다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 좀 작용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다시 재정비를 해갖고 GM도 그렇고 뭐 뒤에 현대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동하는 네.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이제 전기차 전환에 좀 속도를 다시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이제 스텔란티스가 미시간주에 위치한 공장 세 곳의 설비를 보강 확대하기 위해서 대략 한 6,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유럽에서 승용차 판매의 100%, 미국에서 승용차 및 경상용 트럭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그 기업 목표를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지금 사진 나오는 게 저게 뭐냐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픽업 트럭 램 1500이라는 모델인데 예. 저게 이제 그 전기차 이전에 내연기관차 모델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항상 3등 안에 들었던 엄청나게 잘 팔리는 차입니다. 저기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포드도 이제 최근에 그 SK하고 공장 짓던 거를 좀 이제 연기를 해 갖고 그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공장을 다시 재개해서 착공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 삼성 SDI하고 27년 양산을 목표로 이제 인디애나주에 4조 7천억 투자해서 27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 배터리 쪽 셀사들의 이제 실적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정보 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LG 엔솔이 내년에 매출 34조, 영업이익 한 4조 정도 해서 올해 대비해서 매출은 28.2%, 영업이익은 무려 173.5%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8.8% 늘어나는 걸로 그다음 SKO는 이제 내년에 흑자로 좀 돌아설 전망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배터리 3사 실적치 이렇게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가격도 궁금해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기타 소재들보다는 지금 배터리 그 셀사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LG 엔솔이 어느새 지금 거의 한 30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40만 원 거의 근처 가격까지 지금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다음 보시면 삼성 SDI도 이제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29만 4,500원 저점 대비해서 36만 5천 원까지 이제 빠르게 좀 주가가 좀 회복된 상태고 네. 다음 장 보시면 SK 이노베이션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9만 1,700원에서 11만 700원까지 대략 한 20% 정도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세삼사 쪽 주식들을 좀 사들이고 있어요. 아마 좀 이런 하고 같이 좀 연결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힘을 보탤 소식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도요타, BMW 동맹의 맞불, 현대차, GM 손잡고 수소 전기차 공동 개발. 이게 이제 아주 큰 뉴스입니다. 사실 빅 뉴스입니다. 이제 메가급 뉴스고요. 근데 예. 이 부분도 좀 이제 뭐랄까 중요성이 좀 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 이제 이 기존 완성차 메이커들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서 그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쌓인 회사가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GM하고 현대예요. 그 두 개가 지금 손을 잡고 이제 공동으로 해서 전기차 나아가서는 예. 수소차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이제 빅뉴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보시면 배터리 원자재 철강 기타 소재의 통합 공급망 구축 방안을 검토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개발비가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비가 절감되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좀 방점을 협력의 방점은 미래차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현대 기아하고 그다음에 GM 판매량을 보시면 이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300만 대에서 대략 14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두 회사 합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거가 되고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완성차 한미동맹이 전기차 중국 굴기를 견제할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GM이 자회사 크루즈를 통해 갖고 이제 이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이제 모션월이라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자율주행 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또 한 번 정의선 리더십이 좀 빛을 발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대차는 되게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주행 동맹 구축에 따른 뭐 영향에 대한 예상까지 예, 최근에 K전기차 관련 뭐 판매 동향 이런 최근 소식까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